우리 사회 나눔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제2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가 지난 10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과 4개 광역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금번 대축제에는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SK, 포스코, 롯데 등 많은 대기업들이 협찬에 나서 나눔 실천에 앞장섰고 최근 증가하는 나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현장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되게 신선한데요?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그런 대기업들이 저렇게 나눔 선행한다는 게 좀 놀랍고 더 친근해지고 착해진 느낌 들어요.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 역시 나눔의 경영을 새로운 문화 마케팅으로 삼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같이 함께하고 공유하고 특히 기업에서 좀 많이 나서줘야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이 참가해서 또 더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나눔을 함으로써 앞장서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게 많은 분들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게 유도하는 일인 것 같아요.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경제 생태계가 스스로 진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대기업들이 있다. 공생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대기업들의 변화. 그 변화가 보여주는 세상은 무엇일까?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인 한국 경제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성장 체질로의 변화, 빈번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불안정성의 증대와 함께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 대기업과 내수 중심 중소기업 간의 격차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심화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각 나라와 시대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이런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과연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고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본래 자본주의는 고정된 특징을 갖는 불변의 존재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변형되고 진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자본주의는 1776년 미국의 독립부터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대통령 당선 시기까지 150년간 지속되었다. 이 시기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로 경제와 정치는 서로 상관없는 영역으로 구분해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전쟁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징세,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에 한정되었다. 자유방임주의는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거치며 1930년대 수정자본주의로 진화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경제가 정치의 한 분야가 돼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불안하다는 인식에서 경제를 관리하는 것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했다. 수정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들 수 있다. 수정자본주의 이후 신자유주의는 1979, 80년에 대체와 레이건의 정치혁명으로 탄생됐다. 세계적 경제공황과 불행을 자본주의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정치를 경제의 한 분야로 인식해 정부는 언제나 비효율적이므로 시장이 부패한 정치인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한 이론인 것이다. 하지만 이후 부시 정부에 들어 자본주의의 새로운 구조적 위기를 가져왔다. 일종의 승자 독식으로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대기업은 더욱더 커지고 세계적인 기업들 또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 근데 문제는 그런 그 어떤 글로벌 기업의 탄생이 다른 사회의 다른 부분으로 이 그 효과가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재정적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효과는 기대한 만큼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의 재정적
적자가 확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국가들에서 재정 금융 위기를 이제 가져오고. 최근 미국에선 반월가 시위로 떠들썩하다. 소규모로 시작돼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날 것 같았던 시위가 날이 갈수록 인원도 증가하고 조직화되면서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 급기야 지난 15일에는 전 세계 82개국 951개 도시를 비롯해 서울 한복판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만의 이익을 중심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에 관련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걸 나눠줄 수 있는데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생태계는 피폐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업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하고 또 그 기업이 속한 사회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유지 존속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이 공생적 발전 자본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강자와 약자가 공생하는 공생 발전을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 경영에서 윤리 경영,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을, 부익부 비익균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 경제 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생 발전은 정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공생 발전을 통해 경쟁이 최우선시 되는 시장 만능주의를 극복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복지지상주의와도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공생발전 추진 전략에 대해 정부는 재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31일에 열린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저마다 공생발전을 위한 각가지 방안들을 내놓았고 지난 19일에는 공생발전을 위한 신성장 프로젝트 10개 항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공정거래법이 아주 엄격하게 집행이 돼서 공정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어떤 벌칙이 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어떤 모형들을 만들고 그 모형으로 쫓아오는 기업들을 격려해주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력업체들을 위한 기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 또는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는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아이디어들을 만들기 위한 생태계 펀드를 만든다 했을 때 그런 펀드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과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확충과 함께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절실하다는 데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연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두리반. 화성시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와 화성시 새마을회가 합작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두리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쌀과자와 베이커리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빵과 쿠키는
전문 베이커리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담당하고 어르신들이 포장과 배송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두리반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에 사회공헌 담당자들하고 이제 소외계층을 돕는 사업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시혜적이고 일시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그냥 가서 뭐 쌀 한번 드리고 뭐 현금 지원해드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본인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초기에 9분의 취약계층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목표는 26명 이상의 많은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좀 제공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현대라는 연구소라는 곳은 자금이 있지만은 인적 자원이 없고 사실 봉사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직원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합쳐지니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노년 취업에 성공한 이양옥 할머니는 두리반의 신입사원으로 든든한 일자리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나이 이렇게 많은 사람 일 시켜주는 데가 없다고요. 70이 넘었는데 누가 써줘요. 우리 노인네는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작업이 약간 늦을 경우 있지만 요즘에 사회가 빠른 것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포장도 더 이쁘게 할 수 있고요. 단점보다도 이제 저희가 그걸 보완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두리반의 희망펑 사랑펑 뻥튀기는 화성시에서 생산한 현미를 사용 순수 국내산 현미 100% 뻥튀기이다. 벌써 입소문이나 판매량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빵이나 뻥튀기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빵과 뻥튀기를 만들고 또 그 판매 수익금은 다시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공헌 활동보다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서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의 일환으로 현대 기아자동차의 연구소 그리고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에서 저희들이 두리반을 설립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을 주는 것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후원을 해서 지역에서 고용 창출도 이바지를 하게 되고 또 그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서 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역 사업장과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주 두리반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나 사회공헌의 개념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진흥원이 또 설립이 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저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그런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기업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단순하게 이제 고용 창출을 뛰어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두바퀴 희망자전거. 이곳은 자전거 재활용 사업으로 노숙인과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지난 2006년도 처음 시작된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은 지난해 2월 SK그룹의 도움과 용산구에서 부지를 지원받아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분들을 취업 지원을 해드렸는데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이 뭐 너무 많았었어요. 이분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또 일반 사람이 자신을 또 비교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채용하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그 SK 창업 아카데미,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거기에 이제 일기를 수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두바퀴 희망자전거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3등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두바퀴 희망자전거 사업은 거리나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방치되거나 버려진 자전거를 기증 또는 수거해 수리한 뒤 공장에서 직접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자전거를 기부하는 등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자전거 다루는 솜씨가 능숙한 이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의 노숙인이었다. 자전거 수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었지만 이들은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한다. 뭐 시킨다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완전 이거 하다가 또 건너다가 저리 완전 분리도 하고 내가 사장이요 내일이다 생각하니까 다 스스로 해줘합니다. 그래 우리 수급을 장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뭐 과장적으로 월급 올라가는데 시기는 계산 그런 차원하고 다른 생각이. SK그룹은 사회적 기업 지원뿐 아니라 웹사이트인 세상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보유한 경영 노하우 등 전문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 설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SK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단순하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신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차가움 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논리에서 이제는 어떤 거기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이익까지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 실습 수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SK 해피스쿨의 쿠킹스쿨. SK그룹이 재단법인 행복나눔과 함께 사회공헌의 한계를 넘어 지속성장을 위해 마련한 인재양성 사회공헌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대학교에서는 카스쿨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정비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K 해피 카스쿨의 학생들은 기본 소양과 전문 정비 교육, 실습, 인턴십 과정, 그리고 취업 자립 지원에 총 4단계 과정을 밟게 된다. 스쿨에는 쿠킹 스쿨, 카 스쿨, 뮤지컬 스쿨이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조금 접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들 삶들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헬스케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런 철학들을 지켜나가고 또 그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카 스쿨 학생들의 목표 중 하나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보란 듯이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세상의 편견을 넘어 꿈을 향해 달리는 학생들의 무리 중에는 현재 고3인 박진호 군도 있다. 낮에는 학교를, 밤에는 카스쿨을 오가며 또래 학생들보다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있다. 중학교 때부터 자동차가 정말 좋아서요. 그 공업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고 학교보다 좀 더 전문적이게 자동차를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약간 친구들에 비하면 제가 현재 여기서 제 꿈을 더 빨리 이룰 수 있겠죠. 실무주의 교육을 하여 이 학생들이 수료 후 현장에 투입하여 바로 자동차 장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SK를 통하여 100% 취업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 확대와 학력 파괴 바람이 불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고졸 채용 바람은 수치로도 나타나 78% 이상의 기업이 고졸 채용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SK 해피 카스쿨은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1기를 수료한 위대한 군과 2기 송태현 군은 카스쿨의 도움으로 수료와 동시에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취업할 수 있었다. 해피 카스쿨에서 비록 1년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받은 거는 받은 교육의 가치는 진짜 5년 이상인 것처럼 이론도 이론 공부도 정말 잘해주고요.
고등학생이지만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해야지만이 꼭 취업을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충분한 교육과 인성만 잘한다면은 어디서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제 자신의 남들이 못하는 제 기술을 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정비라는 게 자동차 정비는 기술로 사람이 평가되는 거지 학벌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메리트가 되고 재능은 있지만 교육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인재 육성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즘 대기업들은 비용 절감 전략의 일환으로 하청업체들에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붕괴되고 산업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대기업이 성장하기까지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상당히 의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하청 관계의 안정성과 신뢰관계는 동반성장의 기반입니다. 동반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인 기업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들의 노력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동반성장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지난 10월 9일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 현대자동차그룹이 문화와 가족을 테마로 한 신개념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시작은 바로 행복나눔 콘서트이다. 행복나눔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했던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 팀원들은 막바지 점검에 여념이 없다. 전국에서 만여 명 정도의 협력사 임직원 및 가족을 초대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을 대관을 해서 소프라노 가수분들 이렇게 다양한 농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문화를 통한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찾아가는 행복나눔 콘서트는 12월까지 7회에 걸쳐 만여 명의 협력사 임직원 및 가족, 지역 주민 등을 초청할 계획이다. 초대 가수의 열창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진다. 네, 저희 신랑이 협력업체거든요. 그래서 참석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행사를 해도 보통 직원분들 안에서 차원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행사가 여러 행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한테는 많이 그 활력소가 많이 되었고 물건을 만드셔도 납품하지만 같은 뭐 식구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협력사에 대한 교육 이런 거 문화 이벤트까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지금은 뭐 어떤 하청이라는 것보다 협력사 품질이 곧 자동차의 품질이기 때문에 협력사는 많이 품질 자체를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동반성장 전담 조직을 크게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동반성장의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는 어느 정도 문화가 정착이 되고 이제 추진해 간다고 보여진다면 앞으로 이제는 동반성장은 2차 협력에서 그리고 3차 나아가서는 4차 이런 것까지 진정한 동반성장의 선순환적인 흐름이 흘러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모기업들이 좀 더 팔을 걷어붙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 회사들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서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밑거름을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지무브. 이곳은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적 불편을 겪는 사람들 모두가 편리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여러 공익법인들이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지무브는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조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전문기업으로 국산화가 취약한 보조기기 시장에서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통해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국내 보조기구 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인 애프터 서비스 부분을 강화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보조기기 시장 자체가 전체 지금 한 2천억에서 2,500억 정도의 시장인데 그중에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유통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고가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불편함과 불합리한 점 또 유통에 따른 여러 가지의 고가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산화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양적으로 성장이 된다고 그러면 수출까지도 도모를 해서 보조기 시장을 좀 리드를 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드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첫 장애인용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인 이지무브는 내년인 2012년엔 현대자동차그룹과 업무 및 기술 제휴를 통해 장애인용 차량 운전 보조장치를 개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전체 직원의 30%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 보조기기 산업의 견인차 역할과 함께 신자립형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아물라죠. 구멍 뚫고 동망성장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도 대기업들의 직원과 임원들의 자세가 많이 바뀌어서 동망성장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제 첫 출발이 있는 것이죠. 동망성장은 구호로서만 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됩니다. 일단 대기업들의 어떤 동반성장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같은 그런 활동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개별 기업 간의 어떤 경쟁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기업 생태계의 경쟁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동시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 기업들이 동시에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 사업 활동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반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어떤 대기업들의 활동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겠다고 보고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지난 4월에 있었던 삼성그룹의 동반성장 선포식. 삼성그룹은 이날 5천여 개 1차, 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협력사 간 협약을 적극 유도하고 협력사에 대해 약 6,1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해 하도급 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지급 주기를 월 2회에서 3회로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 구매 담당 임원 평가 시 동반 성장 실적을 반영하고 위탁 관련 정보 통보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그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는 일에서도 대표 선수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정거래 동반성장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 인식의 변화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할수록 기업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를 반영해 서구에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성을 주목하고 있고 국제표준으로 정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노사관계와 종업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활동, 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의 정착 등은 기업의 사회 책임 항목으로 분류되고 주목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 효과에 비례해서 대기업들은 각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분야 국내 1호 사단법인 안심생활. 이곳은 노동부, 현대자동차와 함께 저소득층의 실업문제 해소와 노약자,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 중고령자, 장기 실업자 등을 고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다. 재정 자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그 주 역할은 재정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자동차가 안고 있는 소위 경영 노하우, 사회적 기업이 특별히 취약하기 쉬운 그런 그 경영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심생활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건강센터. 이곳은 노인요양시설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다.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6년부터 현대자동차는 안심생활을 지원해왔고 서비스 수혜 인원만 해도 5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밖에 보시면 현대자동차에서 후원했다는 그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그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대기업에서 정말 이런 후원 사업을 하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이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지 않고 영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르신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도는 높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단법인 안심생활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차량 이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침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경영, 재정,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안심생활의 재정 자립률이 80% 정도였습니다. 사실 과연 이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던 못까지 현대자동차가 재정 지원을 다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그 지역의 거동 불편 인구, 특히 그 고령자들, 그 중에서도 그 지불 능력이 없으신 그런 취약계층의 거동 불편 인구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의 그런 사회 공헌 정신하고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그 좋은 그런 모델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은 과거의 시혜성 기부, 단순한 내용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벗어나 고도의 전문 지식과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 왔습니다. 2009년도 정경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사회공헌 규모가 2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사회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자리를 통해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올림픽공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광역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던 제2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SK, 롯데, 포스코와 그 밖의 사회공헌재단이 협력한 나눔 대축제는 우리 사회 나눔을 한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사람을
삼성그룹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한 커피 나눔 행사를 펼쳤는데 향 깊은 커피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모두 다문화 가족의 일원으로 삼성이 지원하는 사단법인 글로벌 투게더 음성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 저희는 삼성사회봉사단에서 하는 사단법인 글로벌 투게더 음성이라는 법인이고요. 그쪽에서 지금 음성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7차원 교육의 일환으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사단법인 글로벌 투게더 음성은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자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주로 농촌 지역에 사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육아 문제 등 고민 상담과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줄기를 보면 이게 몇 초안이라는 걸 감을 좀 잡아야 돼. 오늘은 이주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바리스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커피를 배우고 직접 만들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커피 이름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여기서 커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알고. 아, 처음에는 다 어려운데요. 근데 중간 하다가 재미있었고. 금방 업사무소에서 우리 센터가 커피 샵 오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후원으로 취창업 프로그램, 뭐 저희들이 바리스타, 또 포크아트, 천연비누, 홈패션, 또 관련 분야의 전문 팀장님을 고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투게더 음성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교육, 그리고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의 올바른 정착을 돕고 있다.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 낯선 한국 땅으로 시집와 의사소통에 고충을 겪고 있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수업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죠. 자다 어머님한테 자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린말 쓰라고 아까 가르쳐줬죠? 예. 할머니께서 주무세요. 그렇죠. 주무세요. 노린말 쓰기 때문에. 한국인 교사의 지도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은 이주 여성들의 수준에 맞춰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주말에 인자 과인을 준비했습니다. 영호씨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한국 공부 많이 하고 대학교 가고 싶어요. 한국은 대학생들 어떻게 했는 그거 보고 회사 일하고 싶어요. 한국만 지금 조금 알아요. 앞으로 민호 학교 앞으로 민호 공부 엄마 한국 잘 배워 민호하고 엄마가 한국 공부 배워요. 삼성그룹은 지난해 말 음성군의 사회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인 글로벌 투게더 음성을 설립했고 사회적 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그룹 내 전문가, 지역 전문가 출신을 적극 참여시켜 다양한 콘텐츠, 경영 컨설팅 등을 맞춤형 서비스로 무료 지원하고 있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게 보면 사회적 기업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용을 이제 많이 창출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형,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소외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그 두 개가 결합된 혼합형이 있습니다. 저희 음성 지역은 이주 여성들을 고용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혼합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원하고 있는 희망 네트워크라는 곳은 저소득 아동들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 자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혼자 계속 고용 창출을 해나가며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해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행복한 도서관 재단. 이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방치된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국민들의 독서 지능에 이바지하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켜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SK그룹이 경기도 문화관광부와 함께 설립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경기도 내에 그 아파트 소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지원이 1차적으로 지을 때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방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파트 도서관이. 그래서 그 아파트 도서관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뭔가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그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주체의 문제들이 좀 고민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3자의 욕구 SK와 이제 재단을 준비하던 팀과 그 다음에 그 경기도의 욕구들이 맞았고 거기에 이제 그 전체적인 재단 주무 관할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재단이 설립되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거죠. 행복한 도서관 재단이 만든 군포시 부곡동의 아파트 도서관은 주민들이 돌아가며 자원봉사로 사서 역할을 맡아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다. 도서관이 마련될 당시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서관 바닥에 온돌을 깔아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어린이들은 뒹굴며 책을 읽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이제는 아파트 내 사랑방이 되었다.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책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 지금 사회적으로 책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그 정보 소외 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소외 계층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책을 수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기증을 받은 책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런 쪽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그 책 나눔 운동을 두 번째 사업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아직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국민 독서 진흥을 위해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사회 보급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좀 주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경기도 수원 못골 종합시장 안이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과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사장단이 시장에 등장한 것이다. 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상인들과 가벼운 담소도 나누고 현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해보는 등 재래시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들이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바로 저신용 서민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이다. 수원에 위치한 삼성그룹의 미소금융재단 사무실. 작년 1월부터 문을 연 이곳은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과 금융 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곳으로 현재까지 470억의 미소금융 사업 자금이 지원됐다. 이자는 평균적으로 4.5% 이내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균은 한 3.8% 정도 이자율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어려우신 분들한테 가장 큰 원하시는 게 돈입니다. 돈인데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드리기 그냥 그러니까 주기보다는 그걸 빌려드려서 좀 더 창업하신 의지도 북돋고 창업 자금에 대해서 그 임대 보증금을 빌려드린다든지 또 사업을 하신 지 좀 되시긴 했는데 노후 시설이 노후화돼서 뭐 고쳐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자금을 적절한 용도에 맞게끔 예, 빌려드리고 있죠. 소외된 서민들에게 담보 없이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소금융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삼성그룹은 사장단 방문 직후 미소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00억 원을 추가 출연, 총 규모를 10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과 제빵점, 휴게음식점, 정비업소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일단 구조적으로 신용등급 낮으신 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정말 자활의지 강하시고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약에 받으셔서 생활 형편이 더 나아지신다거나 본인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약간 이제 탈피하시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보람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지원을 해드리면서.
강자가 약자를 압박하고 자연을 활용만 하고 파괴하는 수탈형 경제체제로는 한국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지 못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 추세를 완화하는 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동반성장 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회를 이윤실현의 기반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대기업들이 앞장서고 정부가 이를 지지 지원하는 정책을 펼 때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이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동반 성장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